전국에서 맛이 좋기로 소문난 상주 모동포도가 출하되고 있는데요. 좋은 값을 받기 위해 출하 시기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수출과 소비가 줄어 농가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나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주 백화산 자락의 시설 포도 재배지입니다.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하우스 안에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산되는 이 포도는 열매가 작은 델라웨어 품종으로 하우스에서 재배되다 보니 화학비료와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 바로 효소만 사용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고랭지여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달고 맛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따가지고 밭에서도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당도가 엄청 세요, 이게. 이게 캔벨하고 당도가 틀리죠. 맛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하우스 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다른 지역 하우스 재배 포도보다 한 달 이상, 일반 노지 포도보다는 넉 달 빨리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출하로 상주 모동포도는 1kg에 15,000원으로 노지 포도보다 배 이상 비싼 값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농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판로가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로 포도 등 농산물의 수출과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지금 수출이 좀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신 저희 내수 쪽으로 많은 양이 제값을 받으면서 지금 출하가 시작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톤 정도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상주 포도 재배 농민들. 이번 하우스 포도 출하를 시작으로 올해 상주에서는 800여 농가가 만여 톤의 포도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